50년대 후반에 개성적인 시세계를 표출하면서 시단에 등장한 시인입니다. 전통적 서정성을 바탕으로 이 현대적 미학성을 적절하게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신서정 시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박성룡 시인의 시는 순수 서정의 기초 위에 이 새로운 전통과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험 정신과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문학사에 적지 않은 족적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우 박성룡 선생님은 여러 편의 풀립이라는 시를 남기셨는데요. 여기 땅끝솔리 문학관에 저희 풀립 시비가 있습니다. 자, 풀립 시를 보면 풀립은 퍽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풀립하고 그를 부를 때는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풀립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왜 저리 몸을 통통거릴까요? 말은 풀잎이 되어버리거든요.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룡 시인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남기신 분입니다. 기자로 활동하신 때문인지 또 본인의 시 원고, 일기, 수첩, 그 다음에 편지 등 다양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남겼는데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풀립 시 소개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풀립 시에 답하는 김남조 선생님의 편지를 이유리 학예사님이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룡 선생께 오늘의 햇빛 안에 박 선생의 시선집 풀잎을 읽으며 심정의 평온이 참 고맙습니다. 오래 못 만났고 한때는 병중이라는 풍문에도 접했으나 오늘 굳이 안부를 확인하려 말고 글 한 줄, 책 한 권 보내는 일이 저기할 듯 여겨집니다. 시인은 삶으로 살되 또한 시로 삽니다. 따라서 삶이 다녀간 후에도 시는 남게 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박선생의 좋은 시, 참으로 쓰여 나누어짐이 복된 시편들이라 여깁니다. 부디 매 시간에 마음 풍요로우시고 영혼 언제나 밝으소서. 한평생 보람 있었다는 확신을 간곡히 권합니다. 98년